안녕하세요. 오늘은 항생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론병, 궤양성대장염, 배차트병 환자가 항생제를 복용해도 괜찮을까요? 항생제가 무엇인지 먼저 이해해봅시다. 항생제가 목표로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감염이 있을 때 항생제를 먹게 되잖아요.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은 바이러스, 세균, 진균, 기생충 등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에 있는 존재입니다. 핵은 있지만 세포벽 이런 게 없어요. 감기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세균, 세포벽이 있는데 단세포 생물인 거죠. 대장균, 포도상교균 뭐 이런 거 진균류, 이거는 곰팡이류인 거죠. 무좀균 같은 겁니다. 기생충은 단세포이거나 다세포 생물인 건데 크기도 크고 생물에 속하는 거죠. 배충, 천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균은 항진균제로, 세균은 항생제로, 바이러스는 아직 잘 치료가 안 됩니다. 감기 치료제나 코로나 치료제 이런 거 없잖아요. 감기약 같은 거 있지 않느냐 하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감기약 그거 감기 치료제가 아닙니다. 열 내려주고 콧물 말려주고 가래 없애주고 그런 약들인 거죠. 항생제라는 약은 세균을 죽이는 약인 거죠. 진균이나 바이러스에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항생제가 왜 몸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있는 장내 세균군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히 대장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서 약 38조 개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 몸의 세포 개수가 30조 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 몸 세포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세균이 장내에 살고 있는 거죠. 크론병이나 궤양성대장염, 배체트병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나 비만, 당뇨, 치매 같은 병들을 연구하면서 점점 더 이 장내 세균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장내 세균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데요. 불균형 요인으로 항생제, 식이습관, 제왕절개 뭐 이런 게 있죠. 세균 감염이 있어서 항생제를 먹어요. 세균 감염이 된 곳에 세균들이 죽고 좋아지겠죠, 그죠? 그런데 이 항생제가 상처, 감염된 곳에 있는 세균만 딱 죽일까요? 피를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게 되는데 말이죠. 항생제들이 대장에 있는 우리 몸의 정상 장내 세균까지 막 죽이게 됩니다. 장내 세균들의 불균형이 오겠죠. 건강한 사람도 항생제 먹고 설사하는 일이 종종 생기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100만 명 이상 17세 이하 어린이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항생제를 복용한 64%의 어린이들 중 750명가량이 크론병이나 궤양성대장염 발병했습니다. 특히 생후 1년 정도 된 유아들은 비복용 유아들보다 발병 위험이 무려 5배가 높았다고 합니다. 이 논문의 결론이죠. 어린 시절에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은 IBD, 크론병과 궤양성대장염의 발병과 연관이 있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항생제는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항생제가 장내 정상 세균군들을 사멸시키면서 오히려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장염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항생제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항생제가 장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항생제 사용 후 4일에서 6일 후에 장염이 발생했고 평균 3일에서 10일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이탈리아에서 나온 연구를 보면 21만 3,51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생후 6개월, 12개월 동안에 항생제 처방을 4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기의 염증성 장질환의 발병 위험이, 그러니까 성인 이전에 크론병이나 궤양성대장염이 발병할 위험이 현저하게 높았습니다. 제가 항생제랑 IBD 관련 연구만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런 연구도 있어요. British Journal of Dermatology에 발표되었는데요. 항생제 복용과 습진에 관련한 연구에서 생후 1년 이내에 항생제 복용이 많은 아이는 습진 발병 위험이 최대 43% 높았다고 합니다. 항생제 사용 횟수가 증가할 때마다 습진 횟수가 7%씩 증가했다고 하네요. 성인들도 항생제를 15일 이상 장기 복용할 경우에는 대장 용종 발생률이 무려 73%가 높았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는 항생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대장암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내놨습니다. 항생제가 장 박테리아 수와 다양성을 감소시켜서 해로운 박테리아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킨 결과인 거죠. 나이가 어릴수록 항생제 투여 횟수가 많을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장내 세균이 얼마나 민감하냐면 아이가 태어날 때 자연분만을 했을 때랑 제왕절개를 하고 태어났을 때 아이의 장내 세균이 달라져요. 자연분만을 한 아이는 잔도로 넣으면서 어머니의 장내 세균을 접촉을 하고 어머니의 장내 세균총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게 되는데 제왕절개분만하는 그런 게 없고 오히려 병원 환경과 관련한 박테리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생각해보면 엄청 무섭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항생제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냐?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죠.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백채특병 등의 자가면역질환 환자들도 감염이 되거나 수술을 했다 이러면 항생제를 써야 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꼭 필요한 상황 말고 안 먹어도 되는 상황에서 항생제 오남용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OECD에서 항생제 남용률 1위의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 우리나라 의사들이 항생제를 안 써도 될 상황에서 항생제 처방을 남발한단 말이죠. 나중에 이 영상 한번 찾아서 보세요. EBS에서 나온 감기라는 다큐인데 흔한 감기 증상으로 한국에서는 약을 처방받고 외국에 가서 미국, 영국, 독일에 가서 따로 진료를 했는데 외국에서는 어느 병원에 가서도 감기약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처방한 약을 보고 외국 의사들이 모두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오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감기는 바이러스 질환이고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이라고요.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 물론 감기가 심해져서 2차적인 세균 감염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세균 감염이니까 항생제를 쓸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항생제를 처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항생제 남용 1위 국가가 된 겁니다. 그런데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백채특병 등의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이 감기나 기타 가벼운 증상으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는데 그 중에 필요하지 않은 항생제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겠죠. 제가 치료한 환자들 중에 기억나는 케이스를 보면 45세 남자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이신데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 후에 증상 소실되었다가 치과 치료 후에 항생제를 다시 처방받고 혈변이 다시 나온 적이 있고요. 37세 남자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이신데 한의원에서 치료 후에 증상이 소실되었다가 치료 도중에 이렇게 쇄골이 부러지는 사고가 생겨요. 그런 다음에 심박는 수술을 하고 나서 다시 악화되고 이 악화된 거를 다시 한의원에서 치료한 다음에 좋아졌는데 몇 개월 뒤에 힘을 제거하는 수술 후에 또 악화되어서 다시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 다 항생제 먹고 나빠진 거죠. 이거 이외에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오늘부터 모든 화학약품이 다 마찬가지지만 그 중에서도 필요하지 않은 항생제 복용하는 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꼭 필요해서 항생제를 복용해야 할 때도 병원에 이야기해서 내가 크론병 환자니까 궤양성 대장염 진단받은 적이 있으니까 항생제들은 최대한 짧고 약하게 써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아이 키우면서 아이가 감기 들었다고 하고 병원 데리고 가서 항생제를 먹이고 하는 일은 굉장히 조심하고 피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마트에서 닭 사실 때는 신경 써서 무항생제 닭 고르시면서 정작 본인이나 가족들 직접 항생제 먹는 거는 왜 신경 안 쓰십니까? 자, 오늘의 결론,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중단하자. 다음에 뵙겠습니다.